오늘 오렌지 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가 신년 할례식을 가졌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교류를 다짐했습니다. 높은 물가와 세금으로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는 주민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주민 중 3분의 2 이상이 고학력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방전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로 전기차 방전과 같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숙지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애플도 인공지능을 탑재한 새로운 아이폰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세계 주요 기업들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동북아 지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경고했습니다. 두 나라의 협력 관계가 한국과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에 영향을 줄 거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오렌지 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가 신년 할례식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치르며 외향적 성장을 이룬 만큼 올해는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보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교류를 다짐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해외 첫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오렌지 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개최 이전 50여 명 수준이었던 이사진은 현재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까지 외형적 성장에 집중한 만큼 올해부터는 내실 다지기에 우선 힘쓰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상공회의소가 앞으로 쭉 계속 발전을 하려면 제가 임기 동안에 그 모든 기초를 튼튼히 다져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역사회 봉사할 수 있도록 아주 준비를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 회장단 취임과 함께 사무국을 부에나팍으로 전격 이전했습니다. 상공회의소 메인 웹사이트도 소셜 네트워크 등과 연계해 홍보가 가능하도록 새롭게 단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한상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들을 이용해서 실제 우리 오렌지 카운티 상공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연결 고리를 만드는 그런 활동 위주로 거의 매달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세미나부터 대학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매달 중요한 그 세미나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월 달에는 세금 절세 뭐 관한 모든 세미나를 하려고 하고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비즈니스들을 데리고 한국에 가서 바이어들을 찾고 LA 초경사원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는 계속 확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제 관계가 한미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그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미 간의 경제를 더 잘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거기에 또 우리 한인 동포 사회의 역량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가파르게 상장해온 오렌지 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튼튼한 내실 다지기를 통해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높은 물가와 세금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는 주민들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또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주민 중 3분의 2 이상이 고학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하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를 나타낸 캘리포니아주. 하지만 고학력 고소득자들의 캘리포니아 선호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 온 주민 가운데 3분의 2는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주 전체 인구는 감소했지만 학사학위 소지자는 1.6%, 석사 이상 소지자는 2.6%가 늘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고소득 직종이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고학력자들에게 여전히 인기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뭐 해외에서도 올 수도 있지만은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인감도 꽤 높고 학력도 높고 그게 이제 최근 일이 아니고 그게 오랫동안부터 이제 계속 된 일이거든요.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에게서 캘리포니아 선호 현상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렌트비와 물가가 비싸지만 그만큼 임금 수준도 높은 점이 젊은 층에게는 매력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높은 수준의 교육 환경과 다양한 경제적 기회도 캘리포니아 선호 이유로 꼽았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날씨도 따뜻하고 뭐 이제 아시아에도 가깝고 뭐 경치도 좋고 그러니까 조건이 굉장히 좋으니까 특히나 the Bay Area, Los Angeles, San Diego County 이런 데를 보면은 하이테크 조합도 있고 뭐 이제 금융 그런 데도 좋은 조합들이 많이 있거든요. 캘리포니아주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경제 잠재력 등이 고학력 인구를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칭하며 30대 한인 여성을 감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7명 중 마지막으로 기소된 2명이 법정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 측의 어머니와 기소된 가해자 중 가장 어린 15세 이준영 군입니다. 귀넷 카운티 슈퍼리어 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정심문에는 피고 7명 중 이준영 군과 이미희 씨만 출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며 법정 출석 기피를 신청한 나머지 피고인 5명도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변호사 측은 이 씨가 범죄를 뉘우치지 않아서 무죄를 주장한 것은 아니며 종신형을 피하기 위해 일단 무죄를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6세 이준호 씨를 비롯한 피고인 7명은 한국에서 온 피해자 조 씨를 굶기고 구타하는 등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네, 강력한 한파가 덮친 미 중동부에는 전기차 테슬라 차주들이 충전 한번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차들이 대거 충전소에 몰린 데다가 충전에도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인데 대기를 하다가 차가 방전돼 견인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30도 이하 북극 한파가 몰아친 미국 중북부 일리노이주 테슬라 차량들이 줄을 서가며 충전하고 있습니다. 혹한의 차량이 방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There's a whole line of cars, like about over 20 cars, all Tesla cars, and we're waiting for over an hour. 충전 차례를 기다리다가 방전돼 견인되는 차들도 여럿 목격됐습니다. It's important for drivers to hit their preconditioning button before they charge their battery. 뉴욕 타임스는 배터리 방전과 대치하는 운전자, 거리 밖으로 이어진 긴 줄로 시카고 전기차 충전소가 절망의 현장이 됐다고 논평했습니다. 지난 2020년 노르웨이 자동차 연맹이 전기차 20종을 조사한 결과 영하 2도에선 영상 23도 일대보다 주행 거리가 평균 18.5% 짧아졌습니다. It's not okay when it is in the cold temperature. The battery will drain faster when compared to the summer. 이렇게 추울 때는 배터리 양극과 음극의 화학 반응이 느려져 충전이 더딜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충전기를 늘려서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더 춥고 전기차도 많은 북유럽 노르웨이에선 충전기를 더 설치해 문제를 완화했다면서 미국의 충전 인프라 미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이렇게 겨울철 추운 날씨로 전기차 방전과 같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숙지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외부에 주차된 전기자동차가
북극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충전을 하려는 차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We're in a really cold snap right now, and so I've noticed that it needs to be charged a little bit more every day. 북극발 기습 한파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방전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전기차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저온 환경에서 성능 저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EV batteries just tend to perform a little less. 겨울철 배터리 최적의 상태를 위해 배터리 20% 이하일 때 100%까지 완속 충전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에 배터리를 예열해주는 힛펌프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힛펌프 시스템을 사용하면 전력 소모량을 줄일 수 있어 주행거리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히터를 사용하지 말고 열선 시트와 열선 핸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했습니다. A lot of the reason that an EV will lose range in the winter is because it has to work so hard to keep its driver warm. 배터리 프리 기능을 활용하면 빨리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히팅 시스템은 겨울철 배터리가 과냉각되는 것을 방지해 충전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차량 하부 세차는 필수입니다. 전기차는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탑재돼 있어 부식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미국 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 5명 중 1명은 의료진의 오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의사협회 저널은 국내 병원 29곳에 2019년도 의료 기록을 조사한 결과 중환자실로 이송됐거나 입원 중 사망한 환자 2,500여 명 중 23%가 오진 판정을 받았거나 진단을 늦게 받았다고 지난달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들 중 18%는 사망하거나 다른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미국인 25만 명 이상이 응급실에서 오진을 받고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오진을 받은 주요 질환으로는 감염과 심장 문제, 그리고 암 등이 꼽혔습니다. 오진이나 치료 실패 등으로 야기되는 의료과실 발생률이 가장 높은 주는 뉴욕으로 나타났으며 펜실베니아와 뉴저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돼요. 역시.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삼성의 경쟁자인 애플도 올 하반기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새로운 아이폰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스마트폰뿐 아니라 이제는 모든 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세계 주요 기업들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인텔의 CEO는 기업들이 온디바이스 AI에 뛰어드는 이유를 세 가지 법칙으로 설명했습니다. The first is laws of economics. Right, it's cheaper to do it in your device. You bought the device. I'm running it locally. I'm not renting cloud servers to do that. It's on my device. 또 클라우드를 거치는 방식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고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땅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등 모든 기기에 자체 AI 기능이 탑재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시장은 2030년엔 지금의 10배에 가까운 23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어서 기업들로선 AI 반도체 개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맞아요. 음악도 하는데 이 성능이 반도체가 결정하니까 스마트폰이나 TV 업체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기네 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삼성이 2년 만에 자체 개발한 반도체 엑시노스를 신형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한 것도 미국 퀄컴 의존도를 낮추고 AI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겁니다. 애플은 올 하반기 AI 기능을 갖춘 신형 아이폰을 출시할 계획이고 아마존,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최근 팹리스를 집중 육성해 현재 3%인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하는 제품을 설계해 줄 수 있는 능력, 그러한 것들을 팹리스 업체들이 많이 배양을 해야 되고 우수한 인재들이 이제 반도체 산업 쪽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 메모리 반도체에 치중된 반도체 생태계 재구성이 시급해졌습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구글이 새해 들어 기술직과 광고직 직원 1,000명 이상을 해고한 데 이어 자회사인 유튜브에서도 인력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구글은 최근 유튜브 운영과 크리에이터 관리 담당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관련 직책 100여 개를 없앨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를 늘리면서 대규모 인력 감축을 하고 있는 건데 직원들은 회사 측이 최소한의 공식적인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마존은 스트리밍과 스튜디오 담당 직원 수백 명을 해고했고 자회사인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서도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앞으로 10년 동안 동북아 지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위협 수준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프라나이바디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국장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북러 간 군사협력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군사 분야 협력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북러 협력의 결과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이 갖는 위협의 성격이 앞으로 10년 동안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미 확장 억제 논의 때 북러 협력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 자체의 핵 능력 진전만 기초로 했다고 말해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We have to pay close attention to not just what we're seeing North Korea provide to Russia. It's what could be going in the other direction.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에 대한 질문엔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향한 목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확장 억제 태세를 최대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과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확장 억제를 우려하는 중국의 시선에 대해선 미국의 확장 억제 인프라가 늘어나는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북핵 해결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If the DPRK looks to a seventh nuclear test, I think China would play a key role in stopping that from happening if they could. 다만 북러 협력으로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줄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지난해 북한 외교관이나 주재원 같은 이른바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을 떠나는 20대, 30대 청년들도 더 많아졌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스페인과 앙골라 등 최소 7개국 제외 공간을 철수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폐쇄되면 외교관 등 주재원과 가족들이 평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탈북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지난해부터 해외 장기 체류자들도 귀국시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발생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북한 외교관과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엘리트층 탈북자가 10명 안팎이라고 밝혔는데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엘리트 탈북입니다. 북한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6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보위기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보위 안전기관들의 사명의 중대함을 강조하고 우리 국가의 불가항력인 일심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통일부는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 196명 가운데 2030 세대가 99명으로 과반이었다며 MZ세대 탈북이 증가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엘리트와 청년 세대 탈북이 늘고 있는 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거부감과 남한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는 징표로 북한이 최근 남한을 적대시하고 있는 것도 이를 막으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입국한 탈북자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지만 대부분 중국 등 제3국 장기 체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올해부터 모든 가주민들로 메디컬 서비스 가입 자격을 확대했죠.
그럼에도 아직 많은 한인들이 추방이나 영주권 기각 등의 불안감 때문에 신청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커뮤니티 클리닉 협회 루이스 맥카티 회장은 서류 미비자들은 여전히 메디칼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분 보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인들의 메디칼 가입을 돕고 있는 이유케어 클리닉도 개인정보는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는다며 두려워 말고 조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메디칼 수혜 자격에서 65세 이상 수혜자의 보유재산 제한 규정을 폐지했으며 1인 기준 월소득이 1,677달러 이하인 경우에도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시작된 포성이 중동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국경 지역을 공격한 이란을 보복 공습했고 미국은 자국 상선을 또다시 공격한 후티 반군에게 반격을 가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아 기자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현지 시간 17일 파키스탄이 국경 지역을 공습했다고 긴급 타전했습니다. معاون امنیتی و انتظامی استاندار سیستان و بلوچستان درباره صدای انفجاری که بامداد امروز در سراوان شنیده شد گفت چند منطقه در نزدیکی مرز با پاکستان پاکستان은 이란 내 반 파키스탄 테러범을 소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반 이란 세력 소탕을 명분으로 이란이 파키스탄을 공습하자 똑같은 방식으로 안갚음한 겁니다. 이란은 이틀 전 이라크와 시리아에 미사일을 쐈고 다음 날엔 파키스탄을 공습했습니다. 제3국의 거점을 둔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반이란 세력을 타격한 거라고 밝혔지만 당사국들은 영토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또 미국 상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나파다틸 구와툴 바흐리야 필 구와틸 무살라하틸 예메니야 아말리엣 이스티하다필 리사피넷 진코 비카르디 الأمريكية في خليج عدن 미군은 군함과 잠수함을 동원해 후티 반군의 네 번째 반격을 가했습니다. 후티를 후원하는 이란은 이스라엘이 가자 공격을 멈출 때까지 중동의 포성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اما امنیت دریای سرخ امروز به تحولات در غزه گره خورده است. همه ما ضرر خواهیم دید. 가자 넘어 중동까지 전운이 짙게 깔린 가운데 이란은 곧 러시아와 군사 등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새 협정에 서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남미 국가 에콰도르에서 폭력 조직의 수사를 맡은 현지 검사가 대낮에 총을 맞고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용의자 가운데 두 명이 붙잡혔습니다. 얼마 전 탈옥한 폭력 조직의 수장이 숨진 검사에게 살해 협박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콰도르 최대 도시 과야킬 도심에서 대낮 총격 사건으로 무장괴한의 방송사 난입 사건 등 8개 갱단을 수사해온 수아레스 검사가 숨졌습니다. 에콰도르 검찰은 이번 사건을 검사 살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직권 수사에 나섰는데 경찰은 현지 시간 18일 용의자 두 명을 체포했습니다. Hasta la fecha tenemos dos personas detenidas. Tenemos uno que es el conductor del taxi, otro que es el presunto sicario. Este momento se está haciendo el cotejamiento de los indicios balísticos encontrados en la escena. 경찰은 이들이 범죄 조직 초네킬러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달아난 다른 용의자 두 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이들의 총격으로 숨진 수아레스 검사는 지난 9일 발생한 무장괴한의 생방송 난입 사건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에콰도르 검찰은 수아레스 검사가 지난주 탈옥한 한 갱단 수장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아레스 검사 살인 사건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호세 세라노 전 내무장관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습니다. 에콰도르에는 노보아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 근절에 나서면서 갱단이 주도하는 폭력 사태가 난무해 현재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돼 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네, 한국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다른 나라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한국보다 배 이상 높은데도 최근 들어서 출생아 숫자가 줄어들자 서둘러서 과감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휴가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성은 산전 6주와 산후 10주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부 모두 산후 휴가를 6개월 동안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지만 여성이 장기간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정부 지원금도 월 60만 원 정도로 낮은 탓에 사용률이 여성 14%, 남성 1%에 불과하자 휴가를 크게 늘린 겁니다. D'abord, il sera mieux rémunéré. Il permettra aux deux parents d'être auprès de leur enfant pendant 6 mois, s'ils le souhaitent. 획기적인 불임 지원책과 타가소 20만 개 추가 설립, 보육비 세액공제 한도 인상 등도 추진합니다. 프랑스는 2022년 출생아 수가 72만 6천 명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였는데 지난해엔 70만 명 선마저 무너졌을 걸로 예상됩니다. 합계 출산율도 1.68명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On voit bien que 10 semaines, c'est trop court. Encore des 6 mois payés totalement, c'est vraiment un avantage exceptionnel, en particulier pour les femmes. 영국도 출산율이 1.53명 수준까지 떨어지자 현재 3, 4세 유아 대상인 맞벌이 부부 무상보육 서비스를 9개월부터 취약전 나이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프랑스나 영국 모두 출산율이 0.7명 수준인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황이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저출산 정책의 특성상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늦을 거라는 게 이들 정부의 판단입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LA 한인회가 여성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의 소식입니다. LA 한인회가 클라리스 헬스와 알리니아 메디컬 이미징과 함께 여성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2일 오전 9시부터 사전 예약을 마친 30명에 한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보험 가입 여부와 이민 신분 상관없이 자궁경부암 등 7가지를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여성회가 재취업을 고려하는 여성들을 위해 미주 한인 여성 온라인 창업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음 달 2일 시작해 10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온오프라인으로 실시됩니다. 프로그램 신청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2024년 목표인 플러튼 거리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김지윤 퀸즈 한인회 사무총장을 포함해 9학년부터 11학년까지 학생 10명이 청소에 동참했습니다. 이현타 퀸즈 한인회장은 한인들의 주요 활동 무대인 노던 블루버드 일대를 청소했다며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학교 무료급식 수혜 대상을 연방빈곤선 200% 미만에서 224% 미만 가정으로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수혜 대상 확대 조치는 오는 가을 시작하는 2024-2025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포함되고 주전역 5만 명 이상의 학생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워싱턴 총영사관이 오는 20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순회 영사 업무를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권 발급과 갱신, 그리고 재외국민 등록 등이 처리됩니다. 또 국적 상실 신고와 국적 이탈 신고, 그리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신청도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로 213468 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지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돼요.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1월 18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